그랜드 카니발입니다. 그랜드 카니발이고, 요 차량 내년 가을쯤에 트라제에다가 장착을 하고 매연이 심하게 나왔었는데 트라제 효과 많이 보시고, 트라제 차량은 이제 폐차를 해야 될 때가 돼서 폐차를 하시고 중고차 하나 하셔가지고 저희 매장에 방문했습니다. 요 차량 라파 플러스 대용량 8개,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표준형,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, 배기 중통 하나, 엔드머플러 하나,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장착입니다. 이전 장착. 이전 장착을 하셨는데, 비용은 총 2개, 라파 플러스 1하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무상으로 그대로 이전 장착했고요.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도 흡기관 그대로 맞아서 그대로 이전 장착했고, 배기 중통 하나 들어가고, 엔드머플러 크기가 좀 틀려서 엔드머플러 하나만 추가 장착해서, 무동력 터보 헤어리 한 개 6만원 하고요. 탈 부착 비용 7만원 해서 13만원에 자 이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. 이 차량 그 테스트 주행할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바로 장착 후에 우리 충청대전점 총판점 운영하실 유 대표하고 윤 대표님이 잠깐 한 바퀴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그랜드 카니발입니다. 그랜드 카니발이고요. 연식이 몇 년식이라 했더라.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장부를 보면 나올 것 같고요. 이 차량 오늘 이전 장착한 차량입니다. 기존의 트라제 XG 차량에 장착을 하셨었다가 오늘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와서 다 떼놓고 오늘 차량 가지고 오셔서 테스트 주행 장착 다 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고요. 이 차량에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장착 전에 매연 테스트를 해봤더니 좀 심하게 밟을 때 살짝 나오는 정도여서 지금 하시면 참 효과를 많이 볼 것 같고요. 고객님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저희 충청대전총판점 운영하실 유 대표가 운전을 하고 있고 제가 옆에 타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탄력증 잘 되는 것 같은데요? 탄력주행도 잘 되고, 원래 네. 아까 전에 2000rpm 가까이 올라가면 에코모터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네. 그것도 좀 바뀌었어요. 아 그래요? 자, 이 차량 저 위에 올라와서 다음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죠. 보니까 네. 지금 잘 모은 것 같고, 워낙 저희 제품 다시고 효과를 많이 보셔서 타보실 필요도 없다고 하시는데, 그래도 저희는 장착 전에 1차적으로 장착 전에 노멀 상태에서 운행을 한번 해본 상태에서 작업을 마친 후에 또 한번 운전을 해봅니다. 그리고 원래는 최종적으로 3차 운행은 고객이 직접 운전을 하고 나가서 달라진 점을 느끼시면서 촬영을 하는데, 고객님께서 우리 시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유 대표하고 저하고 나와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장착하기 전에 이 차가 RPM도 거의 2000이 안 돼서 막 그리고 차 상태는 좋았거든요. 근데 지금 상태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변한 게 에코 모드가 네. 변할 때 아까 전에 빨간 불에서 바뀌었는데 지금 흰색이나 초록 불에 바뀌어. 흰색이나 초록 불은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힘을 그만큼 덜 쓴다는 얘기죠. 힘을 많이 쓰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RPM을 높일수록 힘이 딸릴 때 그러니까 파워모드로 바뀌게 되시고 바뀌는 일단 지금은 초록불하고 흰불만 계속 들어오고 엑셀 한번 떼보시겠어요? 네, 밟으셔도 됩니다. 저 신호 걸린 데서 유턴해서 가죠. 네. 저희 충청 피니시모토 충청 그 대전 총판점이 오픈 날짜를 정해질 것 같습니다. 조만간 정해질 것 같은데 거의 7월 15일이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저희 그 유 대표가 충청 대전에 내려가서 매장은 이제 거의 확실시 돼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, 일단은 매장 자체를 얻어서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착실히 잘 준비해 가지고 오픈 당일날부터 예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. 그리고 사전에 지금 문의 주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약을 하실 때 미리미리 좀 시간을 좀 예약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기간에 오픈 행사 기간에 장착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대전총판점 해가지고 전화번호 나와 있는 곳으로 연락을 하셔서
예약 시간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시간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진행해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서 효과도 볼 겸 또 가격적인 면도 암만 해도 좀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그 이벤트를 준비할 거니까 그때 맞춰서 하시면은 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셔서 전화는 미리미리 해 주셔가지고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저희 유 대표 성실하게 기술 잘 배우고 있고 뭐 이미 저희 제품을 접하는 시기부터 해서 한 1년 반 전부터 저희 매장이 거의 소위 말해서 살다시피 했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가르쳐 드렸고 그렇게 해서 뭐 오픈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오셔도 어떤 차량이든 최선을 다해서 한 대 한 대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준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.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고객님들께서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와서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뭐 타 와류 업체들에서 뭐 서로 간에 좀 이런 말 저런 말도 좀 나오고 하는데 저희 PNC모터에서는 정말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각자가 만든 제품들이 본인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소비자님들은 모든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장착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게 좋을지는 고객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피니시모터가 타사 업체들하고 조금 다른 점을 그냥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 업체에서는 와류장치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개당 6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저희 제품들은 흡기, 배기, 중통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낸 제품입니다. 흡기 하나, 배기 하나로 끝날 경우도 있고요. 흡기 두 개, 배기 뭐 세 개, 중통 하나, 배기 중통 세 개, 많게는 배기 또 두 개에서 한 일곱 개까지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. 제품 하나하나의 특성이 다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달면 부하가 걸린다? 저희 부하 걸리는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면 저희는 보상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고요. 한 개, 흡기 한 개, 배기 한 개 끝낼 경우도 있지만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타 업체에서 다섯 개, 여섯 개 달아가지고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거 저희는 다섯 개 기본적으로 거의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면 끝납니다. 그 정도 들어가고 자 와류는 와류에 대한 설명을 대부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하가 걸리냐 안 걸리냐를 많이 따지는 부분인데 부하가 걸린다라는 부분은 고속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저희 영천하고 저희 서울 경기 인천 총판 이제 오픈해서 저희는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고 영천은 그 이전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연구했고요. 수천 대 이상 작업하면서 부하가 걸려서 반품하는 경우 없습니다.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차량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최적화시켜서 작업을 해드리니까 부하가 걸린다라는 거 많이 달면 부하가 걸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자 그거는 그 차량 그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저희는 3개에서 5개 들어가도 부하가 안 걸리게 만든 제품이라는 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뭐 고객님 차량 테스트장 나와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자 각자가 만든 제품이 각자가 최고이고 내 제품이 최고이다라고 떠들기 이전에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차량에 작업을 했을 때 부하가 걸리고 안 걸리는 것까지 테스트를 다 해서 고객님한테 양도를 하는지를 체크를 꼭 해보십시오. 저속에서만 잘 나간다 좋아졌어요 필요 없습니다. 저희는 2차 테스트 1차 테스트 할 때는 노멀 상태 2차 테스트 장착하고 나가서 이 짧은 구간에서도 150, 160km까지 밟아 봅니다.
부하 역시 안 걸립니다. 그랬을 때 양도를 합니다. 자,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하는 업체이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장착해 보시면, 아, 이래서 피니시모토에서 제품들을 장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상은 와류기 부분이고, 자, 와류는 와류를 쳐서 출력하고 뭐 이런 부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, 저희는 라파 플러스 원이라는 제품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안전수되는 걸 완전수에 도와주는 장치입니다. 공기를 나눠 분해해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, 자, 요 두 가지를 조합 장착했을 때 차량에 플러스 알파로 더 좋아지는 효과들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동력만 했다가 2차로 와서 업그레이드 할 때 라파를 한다든가, 또 라파를 하면서 또 라파 플러스 2, 또 고스트에어까지, 라파 고스트에어까지 장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고객님들의 각각의 반응에 의해서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추가로 더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. 대략적으로 50에서 최소한 그 60에서 한 75, 80% 세팅까지는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, 그거는 장착을 해 보신 다음에 주행을 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장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 유 대표님 지금 한 바퀴 돌아봤는데 변환값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나요? 일단 RPM이 갈 때보다는 떨어졌고요. 아, RPM이 일단 좀 떨어졌다. 네. 그리고 네. 지금 일부러 기어 단수를 계속 천천히 올리면서 이 변화를 봤는데요. 네. 아까 전에는 60 가기 전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했었는데, 네네. 빨간불이 한 번도 안 들어왔고 초록불만 들어와요. 아, 그러니까 에코모드로 더 길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요. 힘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. 그렇죠. 예. 출력이 많이 업이 됐으니까. 네. 출력이 업이 된 만큼 연비도 그만큼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. 네. 보니까 기어 변속도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. 뭐 차량에는 일단 잘 먹었다고 판단이 됩니다. 고객분께서 이제 주행을 해보시고 주행하신 이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. 자, 차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고객님이 전화 주시는 걸로 다음에 같이 해서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요. 오늘은 요 정도까지 테스트 주행을 하기로 해봤습니다. 자, 제가 전자에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잘 하셔가지고 대전 총판점 오픈할 때 예약도 미리 하시고, 저희 또 제품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아, 저희 무등력 터보 회오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6개까지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3개에서 한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. 자, 개당 6만원, 5개 달아도 30만원입니다. 5개를 달아도 30만원입니다. 그랬을 때 효과는 최대치가 나오게끔 만든 제품이니까 저희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여튼 고생하셨고요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. 네, 이상 서울경기 총판 피니시모터 김태용이었습니다.